안녕하세요, 팬입니다. 유튜브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카메라를 스마트폰으로 시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현 시대의 스마트폰 영상의 화질은 매우 우수한 편이죠. 하지만 미러리스나 DSLR이 가지는 전문적인 부분과 화질의 퀄리티는 스마트폰에서 구현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콘텐츠와 자신의 영상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 카메라를 알아보신 분들이 꽤 많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중 가장 기본이 되는 영상을 촬영하는 카메라는 일단 전문적인 미러리스 카메라가 많이 시중에 나와 있죠. 색감이 좋은 캐논의 제품, 4K 영상 화질에 특화되어 있는 소니 제품군, 이렇게 양대산맥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기존의 카메라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본인의 성향에 맞는 제품군을 선택하시면 되지만,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촬영하시다가 카메라의 퀄리티로 넘어가려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미러리스 카메라는 렌즈 교환도 해야 되고 그 렌즈에 대한 지식과 비용이 들게 되기 때문에 신중한 구매 선택이 필요할 듯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 소니의 ZV-1 미러리스 카메라입니다. 저는 G마켓에서 직접 100만원을 주고 구매를 하고 2주 동안 사용을 해봤습니다. 이 제품은 초기 생산 물량이 조금 적은 편도 있지만 카메라를 잘 모르는 소비자에게도 어필할 수 있는 좋은 기능들을 많이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7월 초순경 기준으로 지금 완판돼서 물량이 없어서 구매를 하고 싶어도 기다려야 할 실정인 정도로 인기가 있는 제품입니다. 참고로 소니의 ZV-1은 요즘 세대 첫 번째 카메라라는 타이틀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위한 카메라이며 브이로그에 특화된 카메라라고 많은 광고를 하고 있죠. 하지만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제 생각에 ZV-1은 현 시점에서 브이로그용 카메라는 아니다. 실내에서 거치대 카메라를 거치한 상태에서 4K 제품 리뷰 영상 촬영에 특화되어 있는 카메라라고 생각합니다. 그 얘기를 지금부터 쭉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의 언박싱부터 한번 보시고 계속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언박싱 렛츠고. 먼저 이 제품은 검은색 단일 색상으로 출시가 된 제품이며 재질은 무광 재질로 지문이 쉽게 묻지 않는 재질입니다. 가로 105.5mm, 세로 60, 두께는 43.5mm, 무게는 294g에 스마트폰보다도 작고 가볍습니다. 하지만 두께는 조금 더 두껍죠. 이 제품은 소니의 이전 세대 RS100 마크7과 유사한 디자인이며 손잡이에 그립이 추가된 형태입니다. 이것은 마치 추억의 디카를 보는 듯한 느낌, 이게 미러리스 카메라인가 착각할 정도로 작고 컴팩트한 사이즈에, 이렇게 작고 컴팩트해야 자주 들고 나가서 언제든지 촬영할 수 있겠죠. 유동성의 큰 장점을 보여주는 디자인이네요. 자, 소니사가 유저들의 엄청난 요청에도 꿈쩍도 하지 않던 요구 조건, 이 제품에 넣어주었습니다. 바로 가로로 액정을 확인할 수 있는 스위블 액정을 탑재했다는 점이죠. 이 가로 스위블 기능은 혼자서 자신을 촬영할 때다 아니면 여러 각도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사물을 촬영할 때 아무튼 셀프 차량이나 혼자 뭔가를 촬영할 때 상당히 편안한 기능입니다. 이런 스위블 액션 기능을 한번 사용하고 나면 아래로 올라가는 기존의 방식은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편안한 기능이죠. 개인차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외부에서 브이로그용 카메라가 아닙니다. 아닌 게 아니라 불가능할 정도라고 하는 게 더 맞는 표현 같네요. 실내에서 카메라를 거치대에 장착을 하고 보조 배터리나 아니면 전원을 장착한 상태에서 제품을 촬영하거나 인물을 촬영하거나 사물을 촬영하는데 특화되어 있는 제품이고, 그 성량에 맞는 유저가 구매를 하셔야 되는 제품입니다. 소니사가 가지는 강점은 4K 영상 화질인데요. 일단 이 제품은 야외에서 4K 영상을 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화질 나쁘지 않습니다. 자, 이 제품의 최고의 단점인 심한 발열, 적은 배터리 용량, 물론 외부 충전 가능하고요, 보조 배터리 충전 가능합니다만 너무 심합니다. 외부에서 들고 다닐 수 없는 정도입니다. 야외에서 온도 관리를 잘 해주지 않으면 촬영 불가, 잘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피부 뽀사시 기능이라고 있죠. 스테디샷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는데, 하지만 이 기능 호환성 떨어집니다. 외부에서 발열이 심하거나 외부에서 이동 시 스킨톤을 잡아줄 때 딜레이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업데이트 분명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소니가 곧 이 제품을 라이브 방송을 할 수 있게끔 펌웨어 업데이트 버전을 공개한다고 합니다. 그때 온도 부분에서 개선, 이런 피부 뽀사시 기능에 대한 호환 업데이트 해주지 않으면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왜 그럼 이 제품을 구매했냐, 더 좋은 제품들 많은데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제품 4K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서 구매를 한 겁니다. 그런데 4K 영상을 촬영하면 쉽게 꺼진다고 하지 않았냐 라고 하셨는데, 설정을 조금 만져주면 괜찮은 수준으로 바뀝니다. 메뉴 설정 2에서 자동 전원 끔 온도를 고로 해두시고 촬영을 하게 되면 4K 영상 시 저 같은 경우는 50분 정도는 끊임없이 촬영이 가능했습니다. 물론 실내 온도도 잘 맞춰줘야 합니다. 4K 촬영 시 발열이 꽤나 있는 편입니다. 하지만 기존에 촬영하던 장비는 30분마다 꺼졌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는 상당히 만족하는 부분이고요. 보케와 오토포커스. 보케는 다들 아시겠지만 피사체만 뚜렷하게 하고 뒷배경 흐리게 하는 거죠. 이 제품은 4K 영상을 촬영하면서도 보케가 마음대로 가능합니다. 껐다 켰다. 이거는 뭐 최고입니다, 최고. 이것 때문에 제가 이 제품을 구매한 겁니다. 물론 뭐 그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하시는 분이 좀 많이 좀 설명을 좀 잘해주셨긴 했어요. 이쁘게 됐고. 하지만 이 보케 기능은 4K 촬영에서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다. 이거 진짜 최고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 때문에 100만원 투자했습니다, 사실. 그리고 오토포커스 최상급. 소니의 오토포커스는 뭐 저는 이미 인정받은 기술입니다. 그리고 메뉴 버튼에서 동영상 E AF 구속 속도 또한 고속 표준 저속으로까지 설정이 가능합니다. 저속 모드는 어디에 쓰냐 하시는데, 브이로그나 약간 분위기 있는 그런 느낌 있죠. 감성 주는 효과로 하면 AF가 천천히 잡히면서 아주 감성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 보케와 AF로 100만원 투자 아깝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제품의 화각이 또 좁은 편입니다. 그래서 처음 촬영할 때 화각이 너무 좁아서 엄청 당황을 했습니다. 제품 촬영하는데 화각이 좁으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기존에 촬영한 방식보다. 그런데 두 가지 설정으로 괜찮은 화각으로 촬영이 가능합니다. 메뉴에 폴더 2 동영상 3페이지에서 스테이샷을 기능이 액티브로 초기 설정되어 있을 겁니다. 이 기능은 솔떨림 방지 기능인데요, 아주 좋은 기능이죠. 기존의 A6400은 솔떨방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 제품을 선택한 이유도 됩니다만, 처음 설정에 액티브로 설정한 경우는 크롭된 인형, 그러니까 좀 화각이 좀 좁습니다. 이거를 표준으로 두시면 좋은 화각으로 촬영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실내에서 거치대에 카메라를 고정한 상태에서는 손떨림 방지는 필요 없는 기능이죠. 그리고 메뉴 첫 번째 폴더의 12페이지에 가면 제품 리뷰용 설정 켬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 외부의 버튼, 휴지통 버튼으로 제품 리뷰용 설정을 켜고 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기능은 같이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인물을 찍고 밖에 외부에서 나를 촬영할 때는 윗 기능으로 액티브를 사용하시고, 그 다음 제품을 촬영할 때나 좀 넓은 화각을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휴지통 버튼을 눌러서 제품 리뷰용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이 기능 또한 제가 이 제품을 선택한 이유죠. 보케, AF, 제품 리뷰용 설정, 요 세 가지 기능만으로 이 제품 100만원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화각이 좀 아쉬운 분들은 52mm 메탈 필드 아답터 링4소니라는 제품을 구매하셔서 거기에 주메이 와이드 앵글 렌즈라는 렌즈를 착용하시면 보다 넓은 화각을 좀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결론을 내자면 이 제품을 구매하실 분들은 스마트폰을 촬영해서 미러리스로 입문하시는 분, 실내에서 4K 제품 영상을 촬영하시는 분, 강추 가성비 미러리스 카메라에 입문하시는 분, 서브형 가볍고 컴팩트한 디자인의 카메라를 원하시는 분, 앞으로 추가 업데이트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개인 방송용 미러리스 카메라가 필요하신 분, 이런 분들에게 적극 추천합니다. 소니가 이번에 업데이트만 좀 잘해준다 그러면 이 제품 구매하셔도 좋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칼모 페니의 소니 ZV-1 실제 사용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